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에셀 출판사 10주년 특집으로 박효진 장로님의 두 번째 간증집,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에서 전설의 고향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들려드릴게요. 1989년 가을 어느 날, 한국의 빠삐용이라 불리는 청송교도소에서 전대미문의 재소자 도주사고가 발생했다. 수용자 김형진이 교도소 담장 밖에 있는 농장에서 외부 작업을 하던 중 교도관의 눈을 피해 첩첩 깊은 산악을 넘고 강을 건너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법무부 교정국은 비상이 걸렸다. 소리 소문 없이 탈주범을 다시 잡아와야 한다. 탈주범의 연고지 등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밤낮 행방을 쫓았으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애타게 흘러갔다. 탈주범은 철통 같은 검문 검색망을 뚫고 부산의 고종사촌 집에 처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20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급히 차출되어 부산 지역에 24시간 매복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두어 번 그의 모습이 멀리서 포착됐을 뿐 별다른 진전 없이 초조하고 지루한 기다림만 계속되었고 상부기관에선 체포독촉이 빗발쳤다. 어느 날 오후 근무지를 시찰하던 소장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불쑥 물었다. 어이 박교감, 자네 부산에 근무한 적 있지? 예, 청송 오기 전에 부산 교도소에서 3년 정도 근무했심더. 그러면 부산의 조폭 같은 범죄자들 많이 알겠구먼. 예, 웬만하면 다 서로 행님 동생 하면서 지냈고 깡패 똘마니들도 제법 알고 있심더. 소장은 기대에 찬 눈빛을 번쩍이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어이 박교감, 그러면 당신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체포조 지휘를 좀 맡아줘. 옛날에 알고 지내던 조폭이나 전과자들 통해 탈주범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부탁해. 나는 졸지에 체포조 현장 지휘관으로 명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모래 해안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라 마음이 크게 짓눌렸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긴 시간 내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구했다. 부산 서면 교차로 천우장여관 넓은 방 두 개가 우리 직원들의 처소였다. 한 달이 넘도록 24시간 잠복근무를 하느라 지친 직원들은 파김치가 돼 있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 근무지를 다 돌아보고 나서 직원들을 모두 숙소로 불러 모았다. 다들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복지에서 움츠려 고생하다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정리한 결론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현장 지휘관으로 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상황이 너무 열악하네요. 게다가 청송교도소를 탈주한 날고 뛰는 도주자가 그렇게 호락호락 잡혀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지친 상태로는 그와 맞닥뜨려도 체포할 능력조차 없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 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순간순간 다스리시는 분이지요. 직원들은 그동안 들려오는 소문에 저 박효진 교감은 교도소 안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전도밖에 모르는 또라이라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는 조롱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탈주범 체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를 잡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탈주범에게 자수할 마음을 주셔서 그가 제 발로 우리 앞으로 오는 수밖에 없심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15일 내에 탈주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제 발로 자수해 오도록 기도합시다. 한편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끝나자 직원들은 서로 마주보며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나를 또라이 취급하며 고개를 흔들어댔다. 숙소 근처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다. 나는 목사님께 부탁해 열쇠를 얻어서 아침 식사를 마치면 너덟 명의 예수 믿는 직원들과 함께 텅 빈 교회당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매일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여, 형진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수하게 하옵소서. 주여, 보름 내로 형진이가 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숙소에 누워 뒹굴던 직원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갈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누군가 교도소 본부로 이런 웃기는 상황을 보고했다. 소장의 천둥 같은 불호령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 야, 이 미친 또라이야!
체포조 지휘관으로 보냈더니 뭐? 기도만 하고 있다고? 소장님, 일단 현장을 제게 맡겼으면 지휘관의 판단대로 운용하도록 놔두이소. 전화 끊심더. 직원들은 달력에 15일째 되는 날 굵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밑에 큰 글씨로 형진자수일이라고 써놓았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우리를 놀려먹을 심산으로 적은 그 글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열정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0여일이 지났다. 약속한 15일이 점점 다가오는 그 즈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갔다. 얼마나 뜨거운 확신에 찼던지 틀림없이 주님의 응답이 임하리라는 감동으로 매일의 기도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봐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한다 하셨으니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데이. 우리의 얼굴은 은혜의 빛으로 환했고 걸음걸이조차 힘이 솟구쳐 당당했다. 12일, 13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넘치는 확신으로 하늘로 높이 두 손 들어 부르짖던 우리 마음에 서늘한 불안감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도는 한다만 이게 과연 되겠나? 믿음도 좋지만 너무 만용을 부린 거 아닌지 모르겠네. 순식간에 하늘에서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다. 약속한 날이 내일 모레인데 어쩌죠? 기도하다 지친 누군가 묻는다. 할 수 없지 뭐. 그냥 한번 씩 웃고 하나님이 잠시 외출하셔서 기도를 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인간의 믿음이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뜨거운 확신에서 썰렁한 낙심으로 추락한 채 어느덧 날짜는 흘러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바로 그날 새벽 1시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내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묵직한 음성이 고막을 울렸다. 형진입니다. 응? 형진이? 용수철 튀듯 내 몸과 마음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형진이 맞나? 형진이라고? 직원들도 감전된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과 달력을 번갈아 보았다. 탈주는 했지만 연고지마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 나도 잘 알고요. 밀항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죽으려는 마음도 먹어봤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전화했습니다. 엉? 참말이제? 정말로 자수한다고 했제? 자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다. 탈주범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보름 안에 제 발로 오도록 기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 여겼는데 과연 약속한 15일째 탈주범으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으니 실로 경악 그 자체였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자수하는 것이 니한테도 유리하제. 어딨노? 우리가 데리러 갈게. 부소장이 형진이가 제시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얼마 후 천우장 여관 앞에 도착한 택시에서 두 사람이 내리자 나는 당황스러운 듯 서 있는 그의 손에 직접 수갑을 채우며 나직히 말했다. 박효진 교감이다. 나는 지금 탈주범 김영진에게 체포의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의 수갑을 채운다. 그의 눈에서 얼핏 물기가 배어나는 듯 했다. 탈주범을 데리고 청송교도소로 돌아오는 중에 그의 홀어머니가 살고 있는 밀양에 들렀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보게 해주시면 자수하겠습니다. 그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큰 무쇠솥에 기름진 쌀밥과 뜨끈한 국을 한가득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통곡했다. 오랜 시간 쫓기는 몸으로 마음 졸이며 숨어 다니던 형진이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로소 평안과 안도를 맛보는 듯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다. 빙 둘러서서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어느새 하나 둘 어머니와 아들 곁으로 다가서 같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청송교도소로 향했다. 그 무렵 청송교도소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 앞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인 소장은 최고의 기분으로 일장 연설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님께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또라이라고 욕을 퍼붓던 소장이 장로님이라는 호칭에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다니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지금 청송교도소로 호송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청송교도소는 잔치집 분위기로 변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나를 평소에 못마땅해 하며 전도를 방해하던 소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어이 박장로, 앞으로 재소자들에게 마음껏 전도하게. 부하 직원들은 물론 다른 상관들도 무엇이든 내 말이라면 적극 동의하고 눈치까지 슬슬 살피며 심지어 두려워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생각은 이랬다.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큰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능력으로 15일 기도하니 탈주범도 자수해 오는데 혹시 밉보였다가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 후 청송교도소에 교도관 신우회가 조직되었고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다. 청송교도소는 워낙 오지에 있어 갑자기 재소자들이 큰 병에 걸리면 멀리 떨어진 안동이나 영양 지역의 종합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런 직무상의 이유로 자주 드나들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병건이를 만났다.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는데 그 사이 신수가 훤해진 게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재벌이었다. 금태 안경에 롤렉스 시계에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 알맹이는 내 눈보다 더 커 보였다. 병건아, 대체 네 여기서 무슨 일 하노? 나 이 병원에 근무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깜짝 놀랐다. 내가 알던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곤 담을 쌓아서 성적이 바닥을 치던 친구였기에 무슨 수로 의사가 됐는지 몹시 궁금했다. 야야, 네 주제에 의과대학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어째 의사가 됐단 말이고. 그도 막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와 해먹노? 세상에, 그 되기 힘든 의사를 나부랭이라니. 으잉? 그럼 병원장이가? 그딴 걸 뭐 하려고 해먹노? 그럼은 재단 이사장이가? 그 골치 아픈 걸 쉴 데 없이 와 하노? 그럼 도대체 네 뭐고? 나 시체 실장이다. 영안실 책임자. 세상에,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에 내가 배를 잡고 낄낄대다가 그의 가슴을 장난스레 툭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지 잘난 맛에 산다케 해도 시체나 주무르는 주제에 의사를 나부랭이라카 하나? 효진아, 모르는 소리 말해. 돈이 최고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로 치자면야 의사, 병원장, 재단 이사장이 내를 못 따라온다카이. 고작 시체실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리 많이 버노? 월급이 그래 많나?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관, 수의, 연구차 같은 장례용품을 독과점 공급하거든.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은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대이. 나는 아직 자가용이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는 벌써 번질번질한 일제 승용차를 모는 걸 보니 은근히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잘난 친구에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건아, 니도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노?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권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때 그는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재소자를 대해와서 눈빛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등 사람의 정체를 웬만큼 알아맞힌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는 게 아닌가. 전혀 뜻밖의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말을 덧붙였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까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갈 끼다. 얼핏 듣기엔 나를 놀려먹는 농담 같았지만 천국 가야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으므로 나는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네가 천국을 아나? 그럼 잘 알제. 어째 아노?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한대.
4년간 시체를 만져왔기 때문에 관 뚜껑만 탁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그는 갈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척 보면 알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한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는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잘 아니 언젠간 믿을 기야.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는 뒷전이고 술 퍼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겠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절망감이란.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홀연히 하늘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에 찬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중학생 때 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가까운 친척 규호 아재가 낙동강에 빠져 죽은 사고가 일어났다. 장마로 홍수가 지는 바람에 열흘 뒤에야 꽤먼 곳의 다리 난간에 걸린 시체가 간신히 발견되어 그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급히 내려가서 근처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아재의 집에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다. 가족들이 중병에 시달리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면 번번이 죽은 아들의 원한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아재의 부모는 전라도에 아주 용한 영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90세가 넘어 말이 어눌하고 앞도 잘못 보는 호호할매 무당을 데려와 한풀이 굿을 했다. 무당은 우선 죽은 혼백을 모셔와야 한다며 낙동강 사고 현장으로 모두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깨끗한 쌀을 소복이 담은 밥사발을 삼베로 여러 겹 돌돌 싸서 긴 끈에 매달아 아재가 빠져 죽은 그 자리 깊은 물속에 들이우더니 한참 굿판을 벌인 후 끄집어 올려 풀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쌀 안에 머리카락 세월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말총처럼 삐죽삐죽 서는 규호아재의 억센 머리카락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싸들고 다시 대구로 와서 굿을 하는데 드디어 할매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고 난 무당의 입에서 걸쭉한 규호아재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이, 춥다. 아이고, 추워라. 나는 추운 땅 속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은 뜨신 방에서 이불 덮고 자제. 그때가 겨울이었다. 내가 너희들 가만 안둘 끼다. 총각장례라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충 시신을 광목으로 싸서 땅에 파묻은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모두 잘못했다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댔다. 그러자 무당의 조수가 돈을 놓고 빌라고 윽박질렀다.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귀신이 돈이 필요할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돈을 잔뜩 쌓아놓고 한참 빌고 나니 그의 음성이 한층 누그러들었다. 그래, 너희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어메, 아베. 전라도 무당이 규호아재가 쓰던 어머니 아버지의 경상도 사투리를 정확히 구사했다. 내가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빠져 죽은 17살짜리 처자를 알게 됐는데 결혼식을 올려주소. 그러면 이제 집에 우환이 없을게요. 그 말에 혼비백산한 식구들은 부랴부랴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다. 비단으로 휘황찬란하게 마당을 꾸미고 인형 두 개를 만들어 맞절을 시키고 나니 무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메, 그래, 규호야, 와! 네, 이제 결혼도 하고 마음이 풀렸으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기다. 그런데 친구 명식이한테 돈 5만 원 빌린 것을 못 갚았으니 대신 갚아주소. 그러고 규봉아, 그의 동생이었다. 광해 있는 교육학 개론책에 돈 3만 원 들었으니 너 가져라. 확인해 보니 모두 그의 말대로였다.
아재의 식구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 휩싸여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산다. 이 신기로운 일을 경험한 그들에겐 귀신 숭배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 역시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더욱이 죽은 조상들이 노하면 우환을 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종갓집 종손으로서 더더욱 정성스럽게 수많은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유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 집안을 대대로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규호아재의 음성을 흉내내어 영적 세계에 눈먼 사람들을 속여먹는 가증한 쇼일 뿐이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다.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일 뿐이다. 사람은 죽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여부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이 땅에 넘나들 수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엄정한 법칙이다. 우리도 가족, 친구, 구역 식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